1과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 내일 비가 오려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가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비가 오기 전에 허리나 다리가 막 쑤신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압이 낮아져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뼈를 누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처럼 어린 친구들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개굴개굴 청개구리가 요란하게 울어도 비가 오고 잠자리나 제비가 낮게 날아도 비가 와요. 오, 냄새! 화장실이나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도 비가 오고 달물이나 햇물이가 생겨도 비가 와요.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는 것을 징조라고 말해요. 비가 오기 전에 비 올 징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예수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나 기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나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림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셨지요. 비가 올 줄을 알면서도 우산을 안 들고 나가면 비를 맞게 돼요. 어쩌다 한두 번 비를 맞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재림의 징조를 살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해요.